하는데 조금 시커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이 강세 때문에 이제 대기업들은 OEM으로 해서 시장을 거고요. 근데 갑자기 이제 대기업이 지적되기 하겠다. 오늘 저희가 총 8분이 있는데 남자에 나와 소비자 2014년부터 20년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떡볶이가 지정돼 있었고요. 그 6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이제 기한이 찼기 때문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지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상황에서 대기업이 이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간이 끝났으니까 대기업 진출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왔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해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남아야 되겠다라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남아야 되겠다는 그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의견들이 있는데 저희는 반드시 이 떡볶이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지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간담회에서 또 끝나면 향후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다든가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 수단을 발휘해서 그 소상공인들의 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떡볶이가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